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산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스 엄마미예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 원. 아날로지를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97. Analogy. Noun. A degree of likeness or sameness. Example.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97. Analogy. 유사. Noun. Or degree. 한 정도. Of likeness. 유사성. Or sameness. 동일성의. Example. There is an analogy. 거기에는 유사점이 있어요. Between the way. 그 방법. Water moves in waves. 물이 그 파도로 움직이는 방법 and the way 그 방법 right travels 빛이 그 travel 여행하는 이동하는 방법 사이에 next analogy 보시면 뭐 Greek 뭐 French Latin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학문적인 거는 다 그리스 쪽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현대 과학자들이 뭐 과학 이런 거 용어 붙일 때그 인문의 그냥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그리스라서 일부러 또 그걸 갖고 왔고 이렇게 조합해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Late Middle English, in the sense appropriateness, correspondence from French, analogy, Latin, analogia, proportion from Greek, from analogous, proportionate. Next, 애터미널 스테이지입니다. 아날로지가 아날로그에서 Y 붙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유사물, 아날로그고 Y가 명접 하는 것에서 그리스 말에서 아날로조, 로고스, 아날로고스에서 온 말입니다. 유사물인 것에서 유사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고스가 아나가 완전히 로고스가 그 신의 말씀해서 법칙된 겁니다. 그리고 보통 로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뭐뭐 학이잖아요. 그 물리학, 뭐 심리학, 뭐 이럴 때 로기가 붙는데 그 학문이 법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도 쓰고 뭐 이렇게 두루 들었습니다. 특히 학문에 많이 씁니다. 법칙으로 완전히 비율이 같은 해서 비례하는 그 원래 기본적인 뜻은 여기서 가져왔고 아날로그가 비례하는 말에서 유사한, 비슷한 해서 유사물이 되었고, 연속적인, 안 끊어지고 이어지는 해서 아날로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가 지금 현대에도 쓰는 이유가 그또 유사물하고 좀 다른데 또뭐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 그 이렇게 아날로그를 쓰고 있죠. 유사물, 아날로그, 그리고 아날로그는 디지털의 그 반대적인 말. 근데 아날로그는 그 유사하면서 이 선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안 끊어지고. 근데 그에 대한 반대말로 디지털이라는 말을 쓰는데 디지털은 일, 영 이렇게 탁탁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뭐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날로지는 유사, 유추, 비유 이 정도 번역했습니다. 넥스트. 픽처 스테이지입니다. 아날로지가 아날로그 플러스 Y고 아날로그가 유사물 아날로그 Y가 것에서 유사물인 것에서 유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유사란 말 이렇게 두 자로 된 말은 그 일본에서 번역해서 한국, 중국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루이지 루이지 이렇게 그리고 무리류 같을 닮을 사 해서 서로 비슷함 그러니까 서로 그 어원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비례한다는 거는 그 유사하다. 그래서 유사물이 됐고
비례하면서 끊이지 않는다 해서 아날로그, 그 연속적인 뭐 요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어원을 모르면 한국말에서는 유사물하고 아날로그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같이 쓴다는 게 이렇게 어원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알수 없는 게 되는 거죠. 넥스트.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아날로지가 아날로그. 그 유사물 아날로그에서 Y 붙인 겁니다. 유사물인 것에 대해서 유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보겠습니다.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넥스트.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97. Analogy. Noun. A degree of likeness or sameness. Example.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97. Analogy. Noun or degree of likeness or sameness. Example.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97. Analogy. Now, a degree of likeness or sameness. Example,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원어민 발음 들어보겠습니다. 97. Analogy. Noun. A degree of likeness or sameness. Example. There is an analogy between the way water moves in waves and the way light travels. 해브 나이스 데이.